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 기획 2018 국정감사 기록실. 지난 12개월을 지난 12개월을 아우르는 가장 큰 시사 잡지 국감의 이슈들을 정리하는 2018 국정감사 기록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회에는 없는 위원회인 비상시국 대책위원회가 앉아 있습니다.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매 실패의 달인 윤세민입니다. 왜 자동 배정을 해도 안 되면 저기 남은 좌석에서는 왜 뜨는 걸까? 한 번 더 해보자. 자동 배정을 해도 안 되는 거면 남은 석은 그리고 왜 열받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현재 선택 매수만큼 자동 배정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피켓팅이라는 것인가 봐. 3분 전에 만석 남아있었던 일반석이 지금 매진이 떠요. 끝난 거야. 우리는 피켓팅에 약한 아저씨들이에요. 네. 네. 홍성갑 덕질 간사가 앉아있습니다. 네. 응원하는 야구팀이 없어 다행인 홍성갑입니다. 그렇습니다. XSFM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 센트럴을 네.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만 점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있어요.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예예. 예. 당연히 계세요. 지금까지 네. 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한 거를 구매 과정 혹은 구매 이전의 어떤 뭐 리뷰 같은 걸로 본다면 이번에 하는 것은 네. 구매 후기다. 네. 실구매 후기. 그렇습니다. 네. 입니다. 우리가 구매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무조건 그 의원과 지역구는 소개해드립니다. 네가 뽑은 의원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칭찬도 있고요, 당연히. 네. 예. 전 세계 유일의 연례형 국정감사죠. XSFM의 18 국정감사 기록실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정보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왜냐? 정보위원회는 알려주는 얘기가 없더라. 비공개죠. 네. 그렇죠. 네. 문 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다죠. 그 둘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국감에서 나온 전해드릴 만한 이슈, 기가 쇠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판 MVP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의 2.5년차 국회를 맞이해서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죠, 후반기에. 네. 예, 해당 위원회별로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보좌관 고객 대환영, 컴스테이션, 김치기의 경기도지사, 콕 집어 콕, 국회에 공기 안 좋을 땐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국회에 공기 안 좋아서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8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